가수 제시가 폭행 사건 연루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제시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제시는 먼저 최근 저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 관한 보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제시에 따르면 개인 모임을 갔던 중 제시의 팬이라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진을 요청했으나 늦은 밤이라 정중히 거절했다고. 이어 제시는 처음 본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봤으나 갑작스레 발생한 상황에 피해자를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그와 같은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저와 저희 소속사는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하여 피해자께서 신속히 가해자를 찾아내어 사과와 보상을 받고 아울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부디 사건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편 11일 방영된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한 팬이 거절당한 후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폭행 가해자와 제시가 일행임을 주장했으나 제시 측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 제시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먼저 최근 저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 관한 보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갔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하였고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저도 너무 당황하여 그 팬분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그와 같은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저와 저희 소속사는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하여 피해자께서 신속히 가해자를 찾아 사과와 보상을 받고 아울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건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